오케이. 오케이. 확실. 안녕하세요, 훈입니다. 지금 막 2020 크로스핏 오픈 다섯 번째 이벤트 오픈 20.5를 마치고 왔습니다. 정말 마지막 이벤트, 정말 진짜 이거는 처음 경험하는 그런 와드로 나와서 솔직히 저도 운동하기 바로 직전까지도 어떤 걸 해야 할지, 이런 전략으로 가야 할지 저런 전략으로 가야 할지 많이 헷갈린 상태였는데, 그래서 일단은 제일 솔직히 걱정했던 거는 당연히 이걸 못 끝낸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링 머슬업 40개, 솔직히 최근까지도 생각을 했을 때 그만큼 머슬업을 많이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힘들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담스러운 게 월볼샷 120개 그리고 80칼로리 로잉, 요것도 이제 사실 부담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못 끝내겠다고 생각을 하고 월볼샷이랑 칼로리 로잉 요것만을 먼저 끝내놓고 그 다음 최대한 많이 머슬업을 하자 이런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전략은 일단 링 머슬업 4개, 그 다음 15칼로리 로잉, 그 다음 30개의 월볼샷, 그 다음 2개의 링 머슬업, 또 15칼로리 로잉, 그 다음에 20개의 월볼샷, 이런 식으로 2개 15칼로리 20개의 월볼샷, 뭐 이런 식으로 되다가 점점 줄어드는, 그래서 나중에는 머슬업은 계속 2개씩, 그리고 로잉 같은 경우에는 10칼로리, 그리고 월볼샷 같은 경우에는 15개 하다가 나중에는 10개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로잉보다 사실 월볼샷이 저한테는 더 쉽다고 생각을 했어요. 월볼샷을 좀 많이 가져가도 괜찮을 거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월볼샷을 많이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20개 피로감이 안 느껴질 정도로 운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푸싱을 많이 안 했고 오로지 포커스는 머슬업, 머슬업만 놓치지 말고 머슬업만 제대로 하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로잉이 너무 빨리 끝났어요. 로잉을 15칼로리 15칼로리 타다 보니까 한 6세트 정도에서 그냥 끝나버리고, 그리고 월볼샷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냥 15로 쳤습니다. 30개를 생각했는데 내가 10개를 하니까 이게 조금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냥 15개에서 끊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머슬업을 하고 다시 로잉 15칼로리, 그 다음 월볼샷 15개 이런 식으로 돌아갔습니다. 생각보다 월볼샷은 더 적게 했고 로잉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아끼고 싶었습니다. 하면서 로잉에서 쉴 수 있었어요. 로잉을 세게 안 당겨도 가볍게 당겨도 칼로리는 금방금방 올라가고, 그렇게 금방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오히려 로잉에서는 힘을 많이 안 쏟아서 로잉이 더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월볼샷으로 넘어가니까 이제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머슬업, 제가 머슬업이 늘었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이번 와드를 해보니까 내가 머슬업이 늘었다는 걸 알았어. 예전에는 진짜 20분을 가지고도 링 머슬업을 아마 40개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모르겠어요. 언제 늘었는지 모르겠지만 머슬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시간에는 끝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뭐 끝낼 수도 있죠. 그런데 끝낼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면 오늘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월볼샷까지 이렇게 끝낸 시간은 14분 33초 정도예요. 그러니까 타이브레이커가 14분 33초예요. 그런데 머슬업을 과연 그러면 몇 개를 했느냐, 제가 타이브레이커까지 하고 머슬업이 한 22개인가? 18개인지 22개인지 헷갈려요. 근데 그 정도 했는데 제가 남은 5분 동안 몇 개의 머슬업을 했냐면 총 37개의 머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개를 못하고 와드를 종료를 했는데 3개 다음번에는 꼭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개. 근데 이게 전략만 조금만 더 수정을 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를 막 보면서 다른 사람이 하고 다른 사람이 제시한 전략들을 보면서 저한테 맞는 전략은 매첸이 제시한 전략 중에 이런 게 있어요. 4개 머슬업, 그 다음 10칼로리 로잉, 그리고 2개의 머슬업, 그리고
올볼샷 10개 그리고 2개의 머슬업 그리고 10칼로리 2개의 머슬업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드 자체를 그러니까 이건 트랜지션이 키예요. 바로 로잉하고 머슬업을 자주 하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다 보니까 근데 너무 트랜지션이 많아지니까 조금 여유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저의 다음번 전략 중에 하나고 그리고 오늘 한 거에서 전략을 조금 수정을 하면 머슬업을 3개씩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잉을 조금 더 낮추고 10칼로리씩 달 겁니다. 월볼샷은 15개 처음 머슬업은 4개나 또는 5개 그 다음 10칼로리 로잉 15개의 월볼샷 요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뭐 나머지 이렇게 남은 대로 하고 그런 전략을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일단 완주로 바뀌었어요. 최대한 많은 머슬업을 하는 거에서 이제 완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완주 뭐야? 실이 왜 이래? 아무튼 완주가 목표고 그러면 완주를 하게 되면 타임이 이제 들어가겠죠. 그래서 타임을 최대한 줄이는 걸로 목표를 수정을 했습니다. 정말 제가 이런 목표를 가질 줄 몰랐고 그리고 오늘 제가 이렇게 많은 머슬업을 할 줄 몰랐어요. 제 20개도 감지덕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머슬업이 더 가볍고 더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와드 또 유튜브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끝내야 할 것 같은 책임감 이걸 가지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 동안 고생 많았던 여러분 푹 쉬십시오. 주말에 푹 쉬시고 주말에 물론 오픈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주말에 오픈하시는 분들은 다치지 말고 그리고 더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랍니다. 아직 머슬업을 획득하지 못하신 분들은 머슬업 한번 도전해보시고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빨리 푹 쉬고 다음 주 월요일 기대해 주십시오. 내일 영상도 또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